2021년도 양력 음력이냐 이거 꾸준히 올라오는 질문인데 이제 뭐 음력도 아니고요 양력도 사실 아니고요 제가 언급하는 신축년이라는 기준은 2021년도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 부분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카메라 각도 조금 맞출게요. 자, 2021년도라고 그랬습니다. 2021년도 절기는 입춘부터 시작을 하고요. 입춘부터 해서 다음 년도 2022년도 입춘 전까지가 바로 신축년입니다. 자, 그러면 신금일관 분들께서 신축년을 만난 거잖아요. 우선은 신신이 만난 부분입니다. 이 신은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오늘 카메라 각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어쩔 수 없네요. 자, 우선 신신이 만났다 그랬는데, 자, 신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신금이 본인과 같은 그룹의 글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신신이 만났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축이라는 것은 바로 편인입니다.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 조금 끊김이 있네요. 지금 방송 상태 좀 고르지 못한데 아 네 안녕하세요. 신신신의 일주 들어오셨네요. 네 신의 일주도 제가 조금 스피드하게 빠르게 갈 텐데 자 신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축이라는 게 이제 편인이에요. 편인이고 양지라고 하는 환경지에 속하게 됩니다. 신신병조는 지금 신의 일주분 말씀도 그렇지만은 일단 신금이 신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구성이 돼요. 구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신금은 날카로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갑부터 계수까지 천간의 운동성을 살펴보게 되자면 이미 음으로 돌아선 지 꽤 됐어요. 음 중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금운동을 하는 글자들이라는 거죠. 특히 이 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축을 보자마자 떠올리실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의 운동입니다. 전 이 중에서 두 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뭐 사유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유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축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 이따가 어차피 신축 일주를 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또 축축을 만나게 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유축의 운동성을 떠올리시게 된다면 금운동을 하는 부분이고 2019년도부터 해, 자, 축으로 이렇게 해가 흘러갑니다. 2019년도가 기해년이었고 올해가 2020년도 경자년이었고 2021년도가 바로 신축년이죠. 신축년의 그 다른 일관에서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은 이 신금이 그냥 신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신이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들은 병화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병신 합수로 인해서 임수라고 하는 여기서는 식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합이 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관의 운동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천간에서 움직이는 기운 자체가 그러면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금분들은 좀 더 확장성이 있죠. 움직이는 부분이고 드러나는 부분이고 숨어있지 못하고 드러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일단 경자년에 좀 조용했다 뭐 별로 매출도 없었고 나는 좀 재미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신축년 2021년도 2월 초부터 이제 입춘이 지나가면서 경제활동에 탄력이 붙고 속도가 생겨요. 속도가 생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이 들어서 속도가 붙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축이라는 것에서 그 앞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더 이상 금의 경질화된 이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인묘진 형태로 가기 위해서 폭발한다고 했어요. 이게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탄력이 생기고 속도가 생기는 부분이고 폭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확장성이 일어납니다. 즉 양운동으로 돌아서는 부분이거든요. 네, 평원디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실시간 방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만날게요. 일단 시간 맞는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금이 아니더라도 이 방송 들으시면 좋아요. 주변에 신금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에너지 확장성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편인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육친 글자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는 마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흐름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이 토가 신축년의 축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일 수가 있는데, 변화가 많은 것이 아니라 변화가 적은 기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페이지를 하나 제가 늘려서 좀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신금을 볼 때,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 목이 재고요. 이 화가 관성이에요. 관이 뭐냐면은 융통성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조화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재성이거든요. 재성이 없으면은 이 가장 중요한 요 술을 쓰면 돼요. 식상을 쓰면 되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어요. 신금 입장에서 재는 목이라고 했는데, 정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갑목입니다. 이 갑목이 축이라는 환경에 오게 되면은 우선 관대가 됩니다. 환경 자체가. 그리고 편재가 을목인데, 이것도 이제 축에 오게 되면은 쇠가 되죠. 즉 재성 자체가 이제 힘이 조금 생긴다는 거죠. 아, 병소리를 주세요. 이몽님 안녕하세요. 네, 신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정재가 꾸준하게 본인의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흐름으로 이 축년이 들어온다는 거죠. 신금 일간들 모두에게 모양을 갖추지 못하던 분들이 모양을 갖춘다. 이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해년과 자년의 어떤 그 수의 흐름으로 축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축에서 이제 빵 터지는데 본인의 젖줄기가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관성은 무엇이냐? 관은 바로 불입니다. 자, 관은 조화성이고 융통성이고 어떤 직장이나 명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어떤 직장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관이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관은 병화이고 정화는 편관입니다. 자,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이 관을 축으로 두게 되자면, 우선 관성을 해자 축에 해자에 들었을 때는 그다지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데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조금 숨쉴만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지 환경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관성이 양지에 들어서서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또 생각만 했던 부분들을 이제 등록을 한다거나 뭐 법인을 낸다거나 사업자를 등록을 하신다거나 사업성에 대한 또 욕심도 크시죠. 목화의 그 운동성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언급을 드릴 건데, 이 편관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축이 오게 되면 임묘지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정관이 약하거나 하시면 편관을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데, 관적인 부분의 융통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에서는 크게 효율이 떨어져서 이직이라든가 이런 또 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릴 때 우리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외모가 아름답고 굳이 꾸미지 않아도 피부가 싱싱하고 이런 부분은 목과 화가 상승해서 덩달아서 수의 기운도 상승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럼 지금 신금일간들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금수의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거칠해지고 외모가 이제 좀 탄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금수의 기강도 그렇고 수의 운동성도 그렇고 기운 자체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질화되기 때문에 외모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활동성 부분도 아무래도 좀 다운이 되죠. 그런 농축된 기운들을 신금일간분들께서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시고, 축년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좀 더 유리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태어나기를 양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저 같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똑같은 직장이나 똑같은 결과물을 향해서 남녀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남자분들은 양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적인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음운동을 하는 연도를 지나기가 조금 수월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이득을 얻는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해자축 때 감정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고 인간관계에서의 그 좀 힘든 부분들, 고충,
직장 다니시는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일수록 많은 것들이 방해가 들어온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취득을 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시죠? 김 작가님? 저는 청간에 신금만 4개라서 신축년에는 어떨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제 지인분 중에서 신금이 3개 이상 되는 분 계세요. 신금이 4개, 신금이 3개 이렇게 완성한 분들은 보통 분들보다는 사회생활 이런 분들의 이런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죠. 왜냐하면 신이라는 것 자체가 날카로운 음운동, 음기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매섭습니다. 치밀하다는 거죠. 네, 홍혜정님 안녕하세요. 먼저 많이 들어오시니까 좀 힘이 나는데 어쨌든 봄에는 우리가 목화의 기운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기운도 올라가죠. 그래서 아름답고 또 왕성하고 또 욕심도 그래서 이성에 대한 기운이 봄이 되면 싱숭생숭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일간들도 똑같은 작용을 해요. 내가 음운동만 하는 일간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이제 제가 펼칠 거지만 계절적으로 태어나신 그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주에서도 묘를 깔고 있다거나 사를 깔고 있다거나 미를 깔고 있다거나 유를 깔고 있다거나 해를 깔고 있다거나 일주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겠지만 계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글자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금수는 목화와 반대 운동을 하는 글자이고 그 금수 운동을 하는 신금일간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은 양기운을 적당하게 포장을 하는 포장을 한다는 건 감싼다는 뜻이에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봄과 여름에 즉 간목, 뭐 병화 이런 양운동을 하는 일간에서 어떤 그 생명적인 부분, 뭐 색욕이라든가 뭐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 인간들이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성이 기본 본능이라고 한다면 금 시기에 이 신금일간 시기부터는 욕심, 이 욕심이라는 건 사회 진출을 위해서, 상승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이런 좀 더 치밀하고 현실적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경금일관보다는 좀 더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것이 바로 신금일관 분들이시고 그래서 신금일관 분들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외워서 이게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재무나 회계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음운동을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 기본적인 생리욕구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일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적성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금일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천일기인이라고 하는 게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인오라고 하는 게 이제 천일기인이에요. 인오는 인오술의 운동을 일으키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관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까 그 채팅방에 어떤 분이 신의 일주라고 하셨는데 신의 일주라고 한다면 사와 정관을 항상 끌고 와요. 반대편에 있는 글자를 끌고 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유일주다. 그러면 토끼묘를 반대편에서 끌고 와요. 끌고 온다는 것은 이건 이제 재성이거든요. 현재를 끌고 오는 거죠. 이렇게 반대편의 글자들을 끌고 오는 게 있습니다. 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축을 끌고 오는 거죠. 일주만 보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 일간이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해가 어떤 글자를 천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신축 일주를 쳐다볼 텐데 자 2021년도 들어오는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에 천간에서 움직이는 글자는 신신이 모여서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축년도라고 하는 천간을 봤을 때 병화를 끌고 오는 부분이고 병화가 끌고 와지면은 병신합으로 인해서 수의 태음적인 기운이 끌고 와집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계속 이제 수의 작용이 있는 부분이고 축축해지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신금 입장들에서는 또 이제 적어보면은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상관의 운동성을 내년에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식신상관은 재성이 없어도 재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학원을 등록을 하신다거나 수험생 같은 경우는
학교를 실제로 이제 다니게 된다거나 미뤄놨던 학사 일정을 시작을 하시고 또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속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좀 뒤로 미뤄뒀던 세컨드 잡으로도 뒀다가 이제 주업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본격적인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본격적인 투자를 찾는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을 한번 또 그 일주를 뚫어보게 되면요. 이건 똑같죠. 일단은 신이 축을 바라보는 거니까 여기 편인입니다. 그리고 양지에 해당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년을 바라보는 거니까 축축해지는 해인데 이 밑에 있는 글자들을 또 뜯어보게 되자면 계수, 신금, 기토 이렇게 있어요. 계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식신이 묻혀져 있고 여기로서 활동을 하죠. 여기를 무시하면 안 되고 여기 중기 이런 흐름이 있어요. 여기 중기 정기라고 해서 이제 원령용사 공부하시면 지장간에서 좀 더 아실 수가 있는데 신금은 비견이고 어차피 사유축의 비견 겁재 비겁의 무리를 지어서 가는 운동을 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기토 편이 순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월별 운세 얘기를 할 때는 이걸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꼭 순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운의 그 지정간의 흐름에 있어서. 자, 개신기라고 제가 뜯어놨죠. 그러면 우선은 움직이고 드러나고 준비하고 내가 지르는 형태가 있어요. 이 신축년이 되자마자 2월달, 3월달, 4월달부터 쭉 갔을 때 그러면 신금은 뭐냐면 이제 그냥 순서대로 흘러갔다 봤을 때 비겁의 무리로 가는 거니까 어떤 개인적인 보상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인가를 받는다거나 허가를 받는다거나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움직임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른다는 거죠. 투자를 받아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공망을 또 계산을 해보자면은 이 축이 두 번째 순서잖아요. 그리고 신 같은 경우는 이제 경 다음에 이게 여덟 번째 순서니까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12마리를 더했을 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인에 해당하는 진토 그리고 아까 신일주할 때 언급했던 관성 이 정인과 정관이 공망이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망에 대한 특히 관적인 부분이 많이 아쉬울 수가 있죠. 안정적인 직장 또 재미없는 어떤 직장에서의 반복된 업무 이런 것에 대한 매너리즘과 아쉬움이 동시에 펼쳐질 수가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배우자궁에 이렇게 축을 깔고 있다고 한다면 이 배우자궁에서 여자 입장이든 남자 입장이든 서로의 상대방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남자분들은 재성이 바로 여기 목기운인데 갑목인 정재가 축에서는 관대라고 해서 관대지의 해름은 어떻게 되냐면 재물도 이제 재성이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라던가 재물이라던가 이런 걸 재성으로 보는데 남자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이 확장이 돼요. 특히 신축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운에서도 그렇지만 한 번 벌고 그냥 쑥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버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프가 올라가요. 번영하고 확장되는 형태가 좀 지속적인 흐름이 있고 또 자에서 우리가 지금 축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2020년에서 2021년도로 가는 거니까 자에서 축으로 가고 그 축에서 또 이제 이민년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인년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변화가 많은 쪽으로 움직이실 건데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게 바로 축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축의 속성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분들은 축은 꼼꼼하고 성실하게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임대사업을 꿈꾸신다거나 또 아니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꿈꾸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IT 업종이라던가 뭐 자동차라던가 정밀한 쪽 아니면 의학 쪽이라던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들 그 남자분들은 아까 제가 이 재성이 관대제도여서 계속 확장이라던가 번영이 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금전으로는 참 괜찮은 편이거든요. 신축년에 이 신축일주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궁은 여자분들은 조금 많이 불안하시고요. 남자분들은 여기에서 10점 정도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배우자궁이 안정적이지는 못한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연애는 계속 이어지는데 내 배우자가 좀
운이 떨어져서 실제로 결혼까지 가는 단계가 쉽지가 않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신축년이 되면서 앞에 2년 동안의 일보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다른 그 신금 일간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양지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약한 것을 도와주는 부분이고, 또 투자를 하러 온다거나 또 도움을 주러 온다거나 실제로 노동력이 어떤 제공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축 일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축축이긴 합니다만 축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쌓는 거죠. 축이라는 것은 폭탄이기 때문에 조직 사회에서도 안정이 될 수가 있고, 월급 받는 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업을 하시거나 사업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성향이 있고, 또 남자분들은 더 긍정적이에요. 이 축년의 성향을 잘 쓰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은 운 쪽으로 조금 인간관계 부분에서 고충이 심하기 때문에 재물은 많이 취할 수가 있어요. 월급도 그렇고 안정적일 수가 있지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인간관계 고충은 많이 따를 거예요. 배신을 당한다거나 직장에서 어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직을 하고 싶은데 당장 어디 옮길 데는 없어서 전전긍긍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홍의장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신축일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축다음에 오는 것이 2022년도 이민년이고 2023년도에 또 개면년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뒤에 해를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축은 여기서 다가오는 축, 인, 묘 이렇게 오게 되면은 현재에 해당하는 이 묘를 또 흐름을 막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벌기는 보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막 10년씩 20년씩 내가 탄탄하게 종자 떠나 몰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번다고 해서 축년에 다른 사람들한테 목돈을 빌려준다거나 현금을 융통하지 못해서 내가 다른 데 갑자기 어떤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투기성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아무리 축을 가지고 있고 축이 저금통이라고 할지라도 묘를 가기 전에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자금 흐름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신축일주 본인의 어떤 흐름들, 식상화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투자 쪽, 투기 쪽으로는 가지 마시라. 이게 이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체는 뭐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금전적인 부분은 대체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아주 많이 장기는 아니고 이제 단기 한 1년, 2년 정도 내다보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부분에서 좀 잘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종잣돈을 아끼는 쪽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축 입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신묘로 넘어갈게요. 서너 분 넘게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나눠주세요. 자, 이제 묘를 볼게요. 자, 이제 묘죠. 신묘를 깔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역시 병화를 끌고 오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상관화가 된다고 그랬죠. 전체적인 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운보다는 국운,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개인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2021년도는 모두에게 힘든 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각 강대국들 간에 또 부딪히는 일들. 근데 뭐 멸망 이런 거는 절대 없고요. 우리 지구에서의 수명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좀 걸러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2020년의 경자년 때 이 자의 속성 때문에 상당히 왜곡된 그 뉴스들, 가짜 뉴스들, 뭐 음모론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음모론이 다 틀리진 않겠죠. 하지만 걸러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의 속성이 참 많이 드러났던 해였어요. 어쨌든 축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거 잘 걸러 들으실 것 같아요. 묘를 깔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제를 깔고 있죠. 편제를 깔고 있고 신금 입장에서 보낸 거니까 이 묘는 바로 절지. 절지에 이렇게, 이거는 가을이고 얘는 봄이라고 보시면 좀 쉬워요. 왜 뜬금없이 절지냐,
반대편 계절이 올라오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이 이제 목 위에 있는 것은 좀 불편한 부분이 되죠. 그렇다면 편제를 깔고 있는 이 일주는 돈을 엄청 많이 버느냐? 그거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죠. 자, 신묘입니다. 신묘는 공망을 따지게 되면은 이 묘가 자축 인묘 네 번째잖아요. 그리고 이 신은 경담이 오는 거니까 경이 일곱 번째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고 얘는 여덟 번째예요. 그러면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음수에서 12마리를 또 더해지게 되면은 자기 앞에 거랑 같이 해서 7, 8, 즉 5하고 미가 공망성이 됩니다.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불이기 때문에 관성, 정관이 되는 거고요. 이 미는 편인이 됩니다. 이걸 공망으로 쓰시는 분들이 이제 축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묘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끌고 오게 된다면 이 유라는 것을 끌고 오게 돼요. 즉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보자면 이 지장간의 을이라는 것을 또 가지고 있죠. 이건 역시 편제고 개신기가 이렇게 지장간을 믿는 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개신기니까 식신이 그리고 신건 비견이 그리고 기토 편인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축년이 어떻게 바라봐지느냐 요걸 또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릇인 정관은 병화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부분 병화 정관 그리고 간목 정제 동그릇과 사회에서의 융통성을 이렇게 보자는 거죠. 묘로 보게 되면은 이 정관은 목욕지가 돼요. 그리고 이 묘를 이제 간목 입장에서 보게 되자면 여기서는 인묘진이니까 재왕지가 돼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관성은 좀 약하죠. 즉 직장에서의 융화력, 사회적인 어떤 융화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조금 불안할 수는 있어요. 남자 신묘일주 분들 중에서 겨울이나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재성이 좀 넘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다로 볼 수가 있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부인, 이게 부인궁이거든요. 남자들한테 보면 이게 배우자궁이에요. 직장생활을 하시다가도 배우자하고 같이 어떤 동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게를 하신다거나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을 운영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런 흐름이 보여요. 신묘일주들 같은 경우는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는 남자 신묘일주는 없고 여자 신묘일주들만 계신데 신묘일주들이 직장운이 조금 약하긴 약해요. 꾸준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쉬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물론 100%는 아니겠죠. 어쨌든 관성을 잘 못 쓴다는 거죠. 불을 잘 못 써요. 이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관을 잘 활용을 못 하더라. 이게 특징인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불이 꺼지는 해예요. 역시 관에 대한 활용을 잘 못 해요.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그 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려면 근처에 집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서 뭐 교통비도 좀 만들고 내가 할 만한 일이더라. 월급은 좀 적지만 근데 지금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저울질하지는 마시고 이 축년에 그래도 도움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인묘진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관을 활용을 못하는 분들은 관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억지로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특히 신묘일주는 더 그러해요. 다른 사람들이 끌어주는 게 아니라면은 나 혼자서 움직이는 힘이 엄청 약하단 말이에요. 또 직장을 가시더라도 쉬고 있으면 일단 작은 데로 또 가시는 게 맞고 작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직을 해야 한다 그러면 계속 작은 곳을 가시는 게 아니라 큰 조직으로 가셔야 돼요. 큰 조직, 큰 커뮤니티, 큰 회사.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묘의 특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묘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섬유라던가 뭐 어떤 의류, 그러니까 옷이죠. 또 건축, 그러니까 목을 쓰는 거니까 목을 활용한 물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유통하는 것도 돼요. 유통업. 장사하는 거 이런 것도 되고 묘가 여기서는 이제 또 묘 그 다음에 호랑이 이렇게 거꾸로 흘른다 그러면 묘 다음에 진 그렇죠 묘진 그 다음에 사 이렇게 앞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사의 흐름을 막는 거기 때문에 흐름을 막는 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정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묘진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어려운 단계가 신축년이고 집에서 계속 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자분들은 조금 더 고달 거예요. 여자분들은 변화가 없는 상태다. 내가 반복적인 어떤 업무를 하고 있거나 집에서 쉬고 계신다 그러면 어디든지 나가서 돈이 좀 들더라도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움직이셔야 되고 사람들 만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덜 아파요. 이 편제를 깔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피곤하고 또 병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이기도 해요. 토끼 글자가 두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고스란히 내 신체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고 약을 드셔야 되고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되고 늘 이제 막 좀 고랑고랑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신축년 때는 더 그래요. 아, 미국이세요? 미국이면 얼추 시간대가 맞아요, 지금이. 예,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거의 한 13시간? 예, 그 정도 차이 나니까, 지금 딱 맞아요. 잘 오셨어요. 거기 저녁쯤 되시죠? 미국이면은. 제가 지금 난로를 틀어놔서, 뭐가 자꾸 꼬이네요. 자, 묘를 했고, 이제 살을 갈게요. 제가 앞에 경검할 때였는가 주간 운세 할 때였나봐요. 편집한다고 좀 욕심을 부려서 이리저리 막 다섯 번을 잘랐더니 잘리면 안 되는 감목분들의 주말 부분이 잘려가지고 오늘은 웬만하면 맨 앞부분 필요 없는 부분만 자르고요. 편집 거의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올릴게요. 아, 네,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신민은 아마 바로 다음에 제가 진행할게요. 자, 신사입니다. 신사. 예, 신신에 만났지만 2021년도 신은 신으로 보지 말고 병화를 끌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신 합의돼서 임수로서 상관, 즉 자신이 뜻을 펼칠 수 있는 해라는 거죠. 근데 신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관성을 깔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는 또 우리가 이제 지장관을 또 까보게 되면은 병화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가을 글자가 여름 글자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무토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금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병화도 있는 건데 여기로서는 우선 정인에 해당하는 무토가 와 있고 그리고 경금은 겁재성이죠. 그리고 병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갈망하는 정관성이 있는데 이 정관을 과연 이 신살주가 잘 쓰느냐, 거기다 이제 사축으로 만난 거니까 이 축은 편인이고 또 이제 양지이고 신금 입장에서 계신기, 예, 계수는 여기서 식신이 되죠. 그리고 신금은 비견이 되고 기토는 편인이 됩니다.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어떤가를 저희가 또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정관은 참 좋긴 좋죠. 관성이 없는 분들은 정관을 좋아하고 또 정관이나 재성이 힘이 있으면은 실제로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돈도 충만하고 조직의 파워도 본인이 누를 수 있고. 하지만 이 정관을 잘 쓸 수 있느냐, 요거는 일주론을 또 이제 계속 꽂히신 분들이 이제 따져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번 달 비겁이 또 어떻게 될까요? 자축, 인묘, 진사음이 있을 때 자축, 인묘, 진사 여섯 번째인 사. 그러면 신은 여덟 번째니까 음수가 나오고 그래서 12마리를 더하게 되면 10, 즉 신묘공망이 돼요. 이분들은 비겁공망이 되는 거죠. 공망은 없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쉽고 또 미련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인자예요. 자, 사활을 깔고 있다 그랬는데 이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병화잖아요. 병화, 이 정관을 만났을 때 병신이 서로 합의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랑 병신이 합의되게 되면은 술을 만나서 식상화가 되고 이걸 이제 상관이라고 제가 옆에 적어놓긴 했죠. 다른 쪽으로 답답해질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일주에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요거 지금 아직 운 안 갔고 답답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관을, 즉 병화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신사일주가. 실제 신사일주면은 직장생활을 탄탄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주변의 신사일주들 중에서 직장을 오랫동안 쉬고 계시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신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이 살을 깔고 있을 경우에 사, 유, 축으로 인해서 금의 운동, 즉 비겁의 무리를 지어서 힘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사회활동의 조화력 자체가 이 관이 불이잖아요. 이게 관이잖아요. 이게 사회활동을 하는 인자거든요.
이 불이 힘 발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유축, 즉 금수로 운동으로 가는 거니까 봄이나 여름이 아니라 금수, 즉 가을, 겨울 형태로 이렇게 이동이 가버리게 되면, 즉 사유축 운동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병화, 관의 운동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치열한 경쟁 상태로, 또 직장 생활에서도 쉽게 쉽게 풀리지가 않고 승진해서 밀린다거나 어떤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잘 안 풀리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관은 지금 여기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정관을 자세히 보시면 남자 입장에서 목이 생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목은 재성이잖아요. 부인의 글자, 즉 나의 배우자에 대한 식상의 자리가 바로 이 관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 목의 자리가 세력을 얻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 관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화 자체가 피곤해지고, 축년이 그래서 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은 남편 혜택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또 비겁을 무리지는 그 금운동 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연적인 왜곡, 또 인간관계, 여기서 틀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과 잘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누구 소개로 이렇게 어떤 직장에서 이직을 했는데 거기서 잘해야 되잖아요. 소개를 받아서 갔으면. 그런데 계속 대화가 틀어지고 내가 했던 일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찍힌다거나,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인연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축년이 오게 되면은 변화는 많아지고 또 돈의 흐름도 왕성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달퍼질 수 있다는 거죠. 축년이 오게 되면은 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재성인데, 이 재성이 금전이에요. 금전이 쇠지가 돼요. 갑목, 을목, 이게 이제 신금분들이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재성이란 말이에요. 갑목이 정재가 되고 을목이 편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축에서 오게 되면은, 축이라는 환경 자체가 갑목에게 축은 해자축의 축이기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 관대가 돼요. 관대지.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 즉 편재 입장에서 축을 보게 되자면 이거는 쇠지가 되거든요. 계속 뭔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일어나요. 금전적으로는 남자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뭐 쪼인다거나 뭐 배신을 당한다거나 여러가지 어쨌든 다사다난한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금전적으로는 특히 남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성을 깔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을 원래 억압을 하는데 비겁과 무리지는 운동으로 축으로 향해서 가는 거니까 답답해졌던 것들이 풀리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음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관으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답답해지는 상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인간관계 고충은 똑같이 들어올지라도 해년, 자년, 그리고 이제 내년 딱 축년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숨쉴만한 틈이 생겨요. 또 양지가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클 것이고, 집에서 그냥 쉬고 있었다 하시는 남녀분들은 운의 그 체감 형태가 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만 본인이 체감을 크게 할 수 있어요. 아, 올해 운이 좀 다르구나. 작년보다는 좀 내가 덜 힘들구나. 작년보다는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구나. 생각도 좀 편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신축년에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비겁공망인 분들이 비겁의 무리를 지는 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신사일주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길과 흉을 봤을 때는 한 6점에서 7점 정도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어느 분이시죠? 신미일주예요? 아, 신유일주도 오셨네요. 네, 신축년 사업 재물은 궁금합니다. 곧 할 겁니다. 농산물 유통하고자 토지 구입 준비 중인데 신축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요것도 이제 곧 미를 할 건데, 신사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난로 좀 끄고 올게요. 네, 저 왔습니다. 제 방이 좀 추워서 난로를 좀 켜놨었거든요. 자, 신미일주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일주입니다.
신미가 좀 무서워하잖아. 왜냐면 저랑 이제 이게 충한 일주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자, 이것도 2021년도 신축년. 요거는 월주가 아니라 이제 그냥 그 보시는 해예요. 2021년도 신축년. 신축년의 신은 신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신합으로 인한 태음적인 기질, 즉 임수, 상관의 기운이 국가적인 형태, 세계적인 형태에서 계속 이렇게 흐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축년은 어떠한가? 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또 인호 천일기인을 깔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망을 봤을 때 공망 계산하는 법도 보여드릴 텐데,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 경 다음에 오는 거니까 또 여덟 번째잖아요. 그러면 12개를 더하니까 술해 공망이 되는 일주입니다. 자, 술해 공망이라고 한다면 여기 술이 인성, 그것도 여기 정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해수는 상관에 해당이 돼요. 즉 정인과 상관성을 공망으로 두는 분들이라는 거죠. 천에게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편인을 지금 깔고 있죠, 이 사람들은. 편인을 깔고 있고, 신 입장에서는 이게 쇠지를 깔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들어오는 것은 바로 편인이 되는 거고, 양지의 환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충을 하는 글자가 있긴 해요. 계속적으로 충에 대한 질문들은 수시로 올라오는데, 저는 이 글자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축과 미는, 아시겠지만 미는 목의 고지이고, 이 축은 금의 고지란 말이에요. 뭔가 부딪혀야 움직일 수 있는 글자들이에요. 이 글자 자체만으로 어떤 힘을 쓰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이 글자들 자체가 창고의 역할을 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글자가 와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밑에 지장가도 제가 적어볼게요. 이게 을목이 있어요. 정을기.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관성이 이렇게 묻혀있죠. 편관이 이렇게 들어있고, 기토 여기 편인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편제. 이거 을로 잘 안 보이죠? 비슷해서. 자, 이거는 이제 누구나 아시는 거지만 계신기, 식신이고, 요거는 비견이고, 요거는 이제 편인이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딱 보게 되자면 서로 극을 하는 구성들이 있죠. 지장간끼리 봤을 때 예, 불과 물이 서로 극을 하고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을목과 신금이 이렇게 또 극을 하고 서로 이제 밑당을 하고 있죠. 충미충이 일어나는 해에, 충미충이 일어나는 해, 신축년 자체가. 그러면 그동안 잠깐 끊겼어요. 잠깐 끊겼어요. 지금 스트리밍 다시 지금 눌렀습니다. 버퍼링이 조금 있네요, 오전 시간대라.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배우자궁이 지금 미를 깔고 있는 분들이세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배우자궁이 약해요. 즉 배우자와의 사이 자체가 원만하지 못해요. 인성을 깔고 있다 보니까 한 템포 의심하시고 이제 사물이나 사람을 관찰하는 성향이 있고, 이걸 이제 저희가 처궁이라 그러거든요. 이 배우자궁은 이 배우자궁에다가 내 정제의 임묘지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미가 임묘되는 글자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갑목, 이게 정제죠. 신금 입장에서 이거. 그리고 계수. 계수가 바로 식신이죠. 즉 정제와 식신의 임묘지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에게는 배우자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는 기본적 일주다. 뭐 별거 상태이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사이가 냉전 상태이거나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좀 원만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실제로 또 직장생활도 그냥 아무 기술 없이 다니는 분들보다는 기술로 승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미가 굉장히 까다롭고 성격 자체도 무난하신 분들은 좀 잘 없어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렇게 확실한 거 좋아하시고, 신금 중에서도 좀 날카로운 분들이세요. 신유 다음으로 좀 날카로워요.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럼 이분들이 신축년을 들어왔잖아요. 신신으로서 또 태음의 기질로서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식상의 운동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축년이잖아요.
자기 자리이면서 배우자 공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변화는 나쁜 변화라기보다는 미를 건드리는 축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혼하나요 이런 게 아니라 배우자의 관계 자체가 변화가 있는 거니까 본인이 노력을 하시던 아니면 상대편 배우자가 노력을 하시던 어떤 일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배우자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자리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식신인구가 되다 보니까 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자연스럽게 어떤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떤 장사를 한다거나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없이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달성을 하는 일주거든요. 아까 질문 주신 분이 농산물 유통한다고 하셨는데 토지를 구입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축년이잖아요. 내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인허가 양지 같은 경우는 남들이 나한테 투자를 하는 운으로도 들어오고 나를 도와주는 운으로도 와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2022년도, 2023년도가 이민년, 계묘년으로 이 재성으로 이제 쭉 가기 때문에 거기다 이민년과 계묘년 임수로 가기 때문에 또 식상과 재성이 같이 묶어서 들어오는 거라서 내가 어차피 지르려고 할 거고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신축년에 진행해도 되신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가시나무님이시네요. 지금 닉네임 보니까. 네, 하셔도 되고요. 사업 재물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이 배우자공이 불안하다는 것은 본인이 가시나무님께서 만약 남자분이시라면 금전운과도 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배우자공이 불안하다. 재물그릇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돼요. 실제로 여기 목이 미에 어떻게 되냐면 갑목이 정제가 되고 이걸 미에다가 맞춰보시게 된다면 인묘지가 되고요. 아까 갑이랑 개랑 인묘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편제도 보게 되면은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정제성과 편제성을 같이 보셔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을의 입장에서 편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미가 바로 양지가 돼요. 즉 돈그릇 자신의 돈그릇 자체는 이렇게 활발하지는 못해요. 근데 축년이 와서 드디어 이 축으로 보게 되자면 앞에 힘들었던 부분보다는 좀 느긋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돈을 그대로 인수 인허가를 받게 되는 형태로 취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거라고 이제 계산이 나와요. 네네네네.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마 신미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앞뒤 상황상 그 앞뒤 상황에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셔도 된다. 요게 이제 오케이 사인 얘기해 드린 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미일주는 관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꼭 관만 보면 안 되겠지만 요즘 거의 사회 활동을 하시니까 올해 축년만 지나게 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인 형태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축이 해년 2019년도와 자년 2020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숨 쉴 만한 부분이고 자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올해 좀 시름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자분들 얘기고요. 여자분들에게도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자식 생산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식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 또 시름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남자 여자 좀 다르게 얘기를 하죠. 제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나무님 감사합니다. 개미일주랑 동업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개미, 개미 쉽지 않네요. 개미. 개수도 계절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동업을 여쭤보시는 거라면 그거는 조금 계산을 하시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주론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유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미일주로 동업하는 거는. 동업은 좀 다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공개 채팅방이라서 제가 따로 답을 안 드릴게요. 저거는 계산이 틀릴 수도 있어서 봄,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또 개수일관도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미는 남자 여자 다르고 또 남자분들은 긍정적이고 여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사업적으로 또 자식 관계된 부분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금전은 괜찮아요. 이제 신유일주 하겠습니다. 아까 신유일주 기다리신다는 분이 있었죠? 어느 분이셨죠? 지나가셨나요?
아, 있네요, 있네요. 저기, 83으로 끝나는 닉네임, 빅위즈83님. 네, 신유. 자, 신유는 제가 지금 보면은 반대편 글자 끌고 온다고 묘를 제가 메모해놨는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을게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자, 신유입니다. 그러면 유면은, 이제 이런 형태를 간녀지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일주가 이제 기축이거든요. 이런 걸 간녀지동이라고 토, 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도 비견, 비견 이거를 간녀지동이라고 그래요. 위아래가 이렇게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간녀지동이면 결혼을 못 하나요? 뭐 배우자 운이 안 좋나요? 엄청 막 저주스러운 어떤 또 인터넷에서 보시고 오셨는데 저도 간녀지동입니다, 여러분. 근데 먹고 살아요. 네. 너무 또 저기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집이 없는 사주는 없고요. 또 배우자 운이 막 좋은 사주는 드물어요.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 걸록지라고 합니다. 이 신유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비견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같은 무리를 비견이라고 그러고 이제 2021년도죠. 신축년의 형태로 오게 되면은 병화라고 하는 관을 끌고 와서 병신합이 돼서 임수, 태음에 축축한 에너지가 내년에 천간에서 활동을 할 겁니다. 즉, 이것은 상관으로서 드러나는 부분, 확장되는 부분,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 어디서 7년 동안 산에 계셨었는데, 신금일간인데, 드디어 하산을 하시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축이 들어왔으니까, 이 축은 또 보게 되면 편인이고,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지의 환경지가 되고요. 유축이 합의돼서 또 사유축의 금의 운동성으로 가게 되고 비겁의 무리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지장간도 또 적어보게 되면 이제 여기로서 경금이 넘어와 있고 신금은 비견이죠. 그리고 개신기 축은 이렇게 또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식신 개수 또 비견, 신금, 또 편인, 기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이분들은 또 공망이 어떻게 되냐? 인오는 천을 기인인 것이고, 그리고 유 순서에서 신을 빼면 됩니다. 유는 신유의 유니까 열 번째쯤 되고, 그 다음에 경 일곱 번째 다음에 신이 오는 거니까 여덟 번째라서 이게 두 번째, 즉 본인과 본인 앞에 거니까 자하고 축이 공망이 됩니다. 자, 자축공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자수는 여기 있는 거고 축은 인성이에요. 즉 식신과 편인이 공망이 되는 일주입니다. 여러분들 일주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아드님이 신유일주세요? 그렇구나. 신유일주가 신금의 그 형태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일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생긴 것도 그 외모 있잖아요. 외모 자체가 신유 같아요. 딱 봤을 때. 매끈하게 생겼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유라는 게 좌우미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봤을 때좀 이렇게 빛이 나죠. 매끈하고. 잘생겼어요. 실제로. 오행과 음양이 같으면 간녀지동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경제적인 기회가 많은 일주예요. 돈벌수 있는 기회들. 사회에서의 일할 수 있는 기회들, 사업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해도 늘 사업을 꿈꾸죠, 실제로. 그리고 사업을 꿈꾼다는 말은 독립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고, 또 기술을 가지고 승부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유라는 것 자체가 매스, 의학적인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IT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IT, 이공계, 또 건축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활동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감투를 항상 쓰시는 분들이죠. 조직을 가시게 되면은 여자라도 한몫하시는 분들이세요. 남녀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신유일주 여성분들도 사회에서 이렇게 쉬고 아무 일안 하시는 분들 없어요. 전부 보면 사회활동을 아주 굵직굵직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배우자와의 그 관계가 조금 이분들도 조화력이 떨어져요. 실제 관을 보게 되면 관이 이제 불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이 여기 있어요. 이게 관이고 이게 재성인데 신유일주 남자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재성이 목이잖아요. 근데 목인데 유가 가을이잖아요. 이게 봄 글자인데 배우자 글자가 가을 글자 위에 있으니까 배우자궁이 불안해지는 거죠. 즉 유에서는 갑목 정제인 경우에는
정지성은 부인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이 유에 올라타게 되면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나 태지에 올라가게 되면 배우자와의 그 사이, 또 조화력, 융통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편제로 보게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을이 편제인데 이것도 유에 얹게 되면은 그죠? 절지 태지. 신유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절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이 관을 또 보게 되면은 병화, 정화. 병화가 정관이 되는 거고 정화가 편관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또 유에 이렇게 얹어 보시게 되면은 여름에 가장 왕성한 게 불이란 말이에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가을 글자잖아요. 이제 한풀 꺾이는 거죠. 유가 병화 입장에서는 신유술이니까 병사묘, 사지에 놓이는 거고, 또 정화 편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 힘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죠. 즉, 정관이 약하다 그러면 사지니까 죽을 사자, 에너지가 죽는 거니까, 편관을 따라가서 내가 억지로 자수성가하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서 금운동으로 치우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좀 고달픈 부분이 있는 일주예요. 신유들은. 직장생활에서 자기가 치고 올라가려면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 좋은 조직에 있다가도 이게 관성이 사지가 되다 보니까 아주 크고 탄탄한 조직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신유일주들의 고달픈 현상이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다 보니까 배우자를 막상 옆에 두고 다른 애인을 찾는다거나, 태지니까 늘 뭔가 이제 좀 아쉽죠. 태지라는 거는 뿌리가 약한 부분이고, 아이벨 태자를 쓰는 거다 보니까 항상 미래나 꿈에 젖어 있는 몽상가 타입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신의 그 배우자 운에 대해서는. 여자분들도 배우자 운이 좀 약해요. 근데 남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은 조금 유리하고, 아무래도 양자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태어나기 자체를. 여자분들은 배신이나, 또, 남자분들한테 좀잘 어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매섭고, 날카롭고, 성향 자체가. 이런 분들이 신축년을 맞이했다. 유축이 합이 돼서 비겁의 무리로 가는 거다 보니까, 주변에서 투자라던가, 이런 그 손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직을 할수 있어요. 이직에는 호운이고요. 뒤에 그 2022년도하고 23년도가 이민년과 계면년이기 때문에 재성과 식상으로 계속 쭉쭉쭉쭉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향후 한 2, 3년 정도는. 그래서 신축년에 사업 독립을 하신다거나 동업을 하시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동업을 누구냐 하느냐는 그건 이제 좀 궁합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동업을 꿈꾸고 계시다면 괜찮아요. 더군다나 이제 유대운 말고 이제 신대운에 현재 걸쳐져 있는 분들은 동업하셔도 되는 부분이세요. 응? 채팅방 잠가 볼게요. 아, 서정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들님도 사화가 있고, 아, 소나무처럼님. 신금일간 가족분들 많으시네요. 다른 아이들과도 다르게 집구석에만 있고 겉으로 범생이 요런 느낌이 풍깁니다. 지금 대운이 화대운이, 화대운이면 관대운이라는 얘기시네요. 나쁘지 않아요. 대학 가고 앞으로 이제 조직 활동 하시게 되는 부분에서는 가족분이 화대운이다 그러면 연애를 꿈꾸고 있다 그러면 탄탄한 소속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화 자체가 조명이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서 인기도 있는 거니까 일반 생활, 일반 직장인의 이제 대입을 해서 봤을 때도 화대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금은 화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부분이고 화가 있어야 또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죠. 신유일주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까 누가 또 질문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거는 을목일간 질문 주신 거네요. 아, 오늘은 신금일간이에요. 패스할게요. 패스. 매니에 저기 다른 분이 질문 주신 건데, 을목은 한참 전에 방송했어요. 네, 다른 질문은 또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신유일주를 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기회가 많은 분들이시고, 축에서 빵! 하고 이제 터트릴 거를 찾는 거니까, 올해 신금일간 분들도 남자분들은 호운이고, 여성분들은 조금 다사다난해요. 인간관계에서. 그것 빼고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는 거는 모든 신금일관분들이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나 혼자서 먹는 독식의 형태가 아니라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러니까 10만원 들어올 일이 4만원밖에 안 들어오고요. 100만원 들어올 일이 한 40만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들어온다는 거니까 개인적인 보상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부럽네요. 20년 동안. 오, 부럽습니다. 파디언님. 좋네요. 이제 마지막인가요? 신의 일주라고 제가 체크되어 있네요. 신의 일주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산은요, 반대편에 글자 끌고 오는 거라서 관성을 끌고 온다는 얘기로 이제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던 부분이고요. 신축년이 이제 신축년으로 들어오죠. 이제 2021년도로 형태로 들어오는 건데, 신축년의 신은 병화라고 하는 것을 끌고 옵니다. 이건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하늘에서 움직이는 천간의 기운 자체는 태음적인 기질, 즉 인수, 상관의 기운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신금일관 분들께는 유리한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어려운 해라는 거죠. 이 신축년이. 축은 폭탄이고 이미 딱딱한 것을 벗었어요. 경질화를 벗은 거죠. 양운동으로 가기 위해서 딱딱한 껍데기가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년은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해입니다. 하지만 신금일관들 입장에서 지금 오늘 보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토금 수목화 이렇게 적어놨고요. 해수를 깔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상관을 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목욕지라고 하는 환경지가 되고요. 여기 축이라는 것은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양지라고 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지장관을 적을 수가 있어요. 무토, 간목, 임수. 역시 얘도 이제 임수로 가죠. 이건 상관이고, 간목은 정제이고, 이건 이제 정인이죠. 그리고 축은 계신기, 식신계수, 비견, 신금, 편인, 기토 이렇게 움직이는데 상관을 깔고 있는 일주잖아요. 이 신의 일주가 신에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고 또 이용할 줄 알아요. 자신의 현실적인 전략을 짜서 이 전략대로 화내는 것도 전략을 짜서 움직이는 전략가입니다. 신의 일주 자체가.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분들이 있어요. 해수적을 깔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해는 반대편의 글자인 사와 정관을 끌고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이건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정관에도 같은 정관이 아니고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이 임수를 일으키는 병화예요. 병화를 이 사람들이 원해요. 근데 사화는 꽁대신 닭이라는 거죠. 꽁대신 닭이에요. 꽁대신 닭. 병화가 좋냐 사화가 좋냐 그러면 병화가 사실 더 좋아요. 천간과 지지의 기운으로 봤을 때 관성을 지금 병화가 말이 나서는데 이게 정관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해수에 옮게 되면은 절지라고 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요.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요 조화력, 융통성, 또 그 사람들과의 어떤 융화력 이런 것들 떨어지고 그러면 정관이 없으면 난 편관에도 쓰겠다. 정화를 쓰겠다. 병화가 제일 좋지만 이걸 또 해수에 놓게 되면 이건 태지예요. 즉 관성 자체가 절지라 태지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의 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를 이용을 한다거나 어떤 전략을 짜서 직장생활에서 사업관계에서 치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똑같이 쓴다고 그러면 남자분들은 조금 유리하고요. 여성분들은 또 어떤 입장이 되냐면 남편에 대한 부분, 남편에 대한 그 배우자 복, 남편 복 이런 것들이 사실 적어요.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럼 재성은 어떠냐? 이 일주가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재가 또 편재가 이렇게 갑목, 을목 형태로 있을 텐데 이 해수의 환경지로 오게 되면 해자축 힘이 있어요. 장생지거든요. 갑목이.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해가 어떻게 되냐면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걸 이제 축으로 또 놓게 되면은 이게 축년이니까 신의 일주분들의 지성 그릇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축에 났을 때 갑목 입장에서는 관대가 되고
또 을목 입장에서는 축이니까 쇠가 돼요. 계산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좀 말씀을 드린데, 어쨌든 올해 이 신의 일주 분들도 드디어 칼을 나러 왔던 부분이 드러나서 이 축에서 도움을 받더라. 내가 생각만 해왔던 부분을 이 축에서 터트리는 거예요. 드디어 오픈을 하는 거죠. 축 개업 오픈이 됩니다. 회사 생활에서 독립하고 싶었던 부분, 아니면 누구랑 동업을 해서 장사를 하고 싶으시다. 올해가 적기고요. 투자를 받고 본격적인 시작을 하시거나 등록을 하시거나 뭐 인가를 내시거나 허가를 내신다거나 새로운 시작을 펼칠 수가 있는 게 신축년이에요. 신의 일주도 마찬가지. 그리고 남자들은 역시 같은 신의 일주라도 좀 긍정적으로 쓰실 거고, 남자분들이 올해 신축년에 대출을 받고 싶어서 움직인다 그러면 좀더 유리하죠. 여자 신의 일주들보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를 아무래도 관성으로 쓰다 보니까 좀 고충이 따라요. 그래도 2019년도와 2020년도보다는 좀 괜찮다는 거죠. 그 상관을 지금 깔고 있잖아요, 신해가. 이 임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왕성한 글자거든요. 이 상관성이 해자축. 여기서 쇠가 돼요. 임수 상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으로 인한 일에서 그동안 어떤 뭐 속삭였던 자식이 있다거나 자식 문제로 좀 입시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자식과 관련해서 좀 힘이 들었다거나 잘안 풀리고 답답했던 분들이 있었다면은 축년에는 어느 정도의 뭐 시원하진 않겠지만 결실을 보겠다 하는 게 나옵니다. 상관이 이제 축에 놓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뒤에 22년도, 23년도가 쭉쭉쭉쭉 오겠죠. 또 뭐가 또 올랐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공익, 사회, 공헌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 힘들지만 진행해야겠다. 용기가 납니다. 신유생 신미일주거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회 공헌적인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유축이라고 하는 운동성으로 이 축년이 들어오는 거고, 또 실제로 신금일관들 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은 상관의 기운이 천간에서 움직이는 해라는 거죠. 신신이 만났지만 경쟁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태음의 기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결국은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상반기냐 하반기냐 봤을 때는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하반기라면 양력으로 8월 요즘도 돼서 실제로 인허가를 받으시거나 움직이게 될 확률이 높고요. 자, 이렇게 신의 일주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또 커뮤니티 공지 올리고 임수일간 신축년 운세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본으로 제가 새로 올릴 테니까 이 링크는 비공개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